그게 쉬운 거였으면 아무나 다 했겠죠. 영웅, 다시 일어나 복수를 하거라. 흥미진진하군. 이 정도면 최악은 아니잖아요? 아우, 원래 이렇게 될 게 아니었는데. 네가 용기사의 힘을 다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증명해라. 신단을 점령해라. 내가 계속 치유해 주겠다. 결정 다. 이연해. 신단을 점령해라. 용기사의 힘을 이용해 이 비통한 세계를 파괴해라. 무덤이나 파묻히지 그래? 그렇게 하죠. 특성을 선택해라. 어느 쪽이죠? 자비를 보이지 마라. 깔끔한 처치였어. 내 여행은 끝이 없는 것 같군요. 난 이 세계를 구하려 했건만 이제 불태울 수밖에 없구나. 특성을 선택해라. 놀랍군, 영웅이야. 그의 힘을 네가 차지할 것이 못된다. 학살의 시작. 너희의 적들은 쓰러지리라. 이런 건 몰랐겠지? 안 돼? 훌륭한 일격이었다. 지금 내 모습을 사람들이 봐야 하는데. 그렇게 하죠. 적들이 하나씩 쓰러지는구나. 깔끔한 처치였어. 이연케.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야.
점령을 시작한다. 신단 안에 힘이 모이고 있다. 좋아요. 그 힘을 보내주고 새로운 용기사가 되어 특성을 선택해라. 멋지고 있어. 아름답다. 아직도 가끔 기가 뜨는 기분이다. 잘해. 용기사가 되어 내 가족의 복수를 해다오. 연기. 그렇게 하죠. 만화가 부족해요. 전부 제따위로 만들어버려라. 적을 처치했다. 이연기. 쓰러지는구나. 특성을 선택해라. 폭주. 저 성체는 이제 사라졌다. 일격이었다. 그 정도면 됐다. 일단 흥미진진하다. 나쁘지 않네. 작전상 후퇴해야겠. 자비를 보이지 마. 이연키. 사면키. 만화가 부족해요. 폭풍의 영웅. 만화가 부족해요. 신단이 다시 한번 깨어. 올려놔요. 누가 용기사의 힘을 휘두르겠느냐.
신단을 점령하고 용기사의 힘을 손에 넣어. 넌 날 감당할 수 없을걸? 요새를 산산조각해. 특성을 선택해라. 적의 성치가 무너졌다. 용기사가 너희들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놀랍도 2연캐. 최고의 플레이어.